옥녀는 지금은 농사꾼이 된 몰락한 선비 집안의 처녀로서 규칙 있게 자랐다. 그래서 마음속에 막연하나마 도덕이라는 것이 들어있었다. 그는 15세 20살 많은 동네 호라비에게 80원에 팔려 시집을 갔다. 남편은 극도로 게을렀다. 그들은 칠성문 밖 빈민굴로 밀려 나오게 되었다. 그곳 사람들의 본업은 거지요. 부업은 도적질, 매춘, 그 밖의 모든 죄악이었다. 기자묘 솔밭에 송충이가 들끓어 빈민굴 여자들을 임부로 쓰게 되었다. 그런데 어떤 젊은 여자들은 송충이는 잡지 않고 웃고 날뛰는데 돈은 더 받았다. 어떤 날 감독이 복녀를 불렀다. 복내, 예, 너, 저기 뒤 좀 가보디 않겠니? 뭘 하래요? 글쎄, 가야. 가디오 형님! 그는 돌아서면서 인부들 모여있는 대로 고함쳤다. 형님도 값에다 가래. 싫다 이에 둘이 재미나게 가는데 내가 무슨 맛에 가갔니? 복녀는 얼굴이 새빨갛게 되면서 감독에게로 돌아섰다. 그날부터 복녀도 일 안 하고 돈 많이 받는 인부의 한 사람으로 되었다. 그는 아직껏 딴 사내와 관계를 하면 탁 죽어버리는 건 아닌가 싶었다. 그러나 아니었다. 일 안 하고도 돈 더 받고 긴장된 육회가 있고 빌어먹는 것보다 점잖고 이것이야말로 삶의 비결이 아닐까. 처음으로 한 개 사람이 된 것 같은 자신까지 얻었다. 얼굴에는 분도 바르게 되었다. 1년이 지났다. 그들은 이제는 그리 궁하게 지내지는 않게 되었다. 남편은 이것이 결국 좋은 일이라는 듯이 아랫목에 누워서 벌신벌신 웃고 있었다. 복녀는 더욱 이뻐졌다. 가을이 되었다. 빈민굴 여자들은 가을이면 중국인 밭에 감자나 배추를 도둑질하러 간다. 복녀가 감자를 한 바구니 잘 도적질하여 가지고 일어설 때에 뒤에서 시꺼먼 그림자가 그를 꽉 붙들었다. 그 밭의 소작인 왕서방이었다. 우리 집에 가. 가재문 가지. 훈, 그것도 못 갈까? 복녀는 엉덩이를 한번 휙 두른 뒤에 머리를 젖히고 바구니를 저으면서 왕서방을 따라갔다. 한 시간쯤 뒤에 그는 왕서방의 집에서 나왔다. 이후 왕서방은 무시로 복녀를 찾아왔다. 왕서방이 눈만 멀찐멀찐 앉아있으면 복녀의 남편은 눈치를 채고 밖으로 나간다. 왕서방이 돌아간 뒤에는 그들 부부는 돈을 가운데 놓고 기뻐했다. 복녀의 부부는 이제 이 빈민굴의 한 부자였다. 봄이 되었다. 왕서방은 돈 100원으로 어떤 처녀를 하나 마누라로 사오게 되었다. 흥! 복녀는 코웃음만 쳤다. 마침내 칠보단장의 4인교를 탄 색시가 왕서방의 집에 이르렀다. 밤이 깊도록 복녀는 눈에 살기를 띠고 숨어서 방 안의 동정을 듣고 있었다. 새벽 2시쯤 중국인들이 돌아가자 복녀는 분칠한 얼굴로 집안에 들어갔다. 신랑 신부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그들을 무서운 눈으로 흘겨보면서 그는 왕서방에게 가서 팔을 잡고 늘어졌다. 그의 입에서는 이상한 웃음이 흘렀다. 자, 우리 집으로 가요. 왕서방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정처 없이 두룩두룩 하였다. 자, 어서. 우리 오늘 밤 일이 있어 못 가. 일은 밤중에 무슨 일? 그래도 우리 일이. 복녀의 입에 아직껏 떠돌던 이상한 웃음은 문득 없어졌다. 이까짓것! 그는 발을 들어서 치장한 신부의 머리를 찼다. 자, 가자우! 가자우! 왕서방은 와들와들 떨었다. 왕서방은 복녀의 손을 뿌리쳤다. 복녀는 쓰러졌다. 그러나 곧 다시 일어섰다. 그가 다시 일어설 때는
그의 손에는 얼른얼른 하는 나시 한 자루 들려 있었다. 이 되놈 죽어라! 죽어라! 그는 목을 놓고 쳐 울면서 낫을 휘둘렀다. 왕서방의 집에서는 일장의 활극이 일어났다가 곧 잠잠하게 되었다. 낫은 어느덧 왕서방의 손으로 넘어가고 복녀는 목으로 피를 쏟으면서 그 자리에 고꾸라져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밤중에 복녀의 시체는 왕서방의 집에서 남편의 집으로 옮겼다. 그 시체에는 세 사람이 둘러앉았다. 복녀의 남편, 왕서방, 어떤 한방의사. 왕서방은 10원짜리 지폐 석 장을 복녀의 남편에게 주었다. 한방이의 손에도 10원짜리 두 장이 갔다. 그날 복녀는 뇌일혈로 죽었다는 한방이의 진단으로 공동묘지로 갔다. 김동인의 감자는 1925년 발표된 자연주의 계열 소설입니다. 여기서 감자는 고구마를 가리키는 사투리로 봅니다. 그리고 자연주의는 사실주의 일종으로 과학적 연구 대상을 관찰하듯 있는 그대로의 현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또한 감자는 환경결정론의 영향을 받았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작가는 복녀라는 인물을 점점 더 타락하기 쉬운 환경에 던져놓고 그 반응을 살피고 있습니다. 결국 도덕의식을 가졌던, 어렴풋하게나마 선비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복녀는 모든 윤리의식을 버리고 중국인의 정부가 되고 맙니다. 복녀에게 좋은 환경이 갖추어져 있었다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환경이 복녀를 이처럼 만들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복녀는 복이 있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비참하게 살다 처참한 모습으로 죽었고 죽음마저 돈으로 팔려나간 복녀의 인생을 생각하면 참 반어적인 이름입니다. 이런 반어가 복녀의 생애를 더 비극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한편 복녀는 아주 흔한 서민 여성의 이름이었습니다. 결국 복녀는 일제강점기에 끔찍한 삶을 살아내야 했던 하층민 여성들을 대표하는 인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복녀는 몸을 팔고 나서 한 개 사람이 된 것 같은 자신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몸을 파는 행위는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남에게 넘기는 것과도 같은데 이 행위를 통해 도리어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역설적입니다. 복녀가 이처럼 느낀 것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결국 벌어들이는 돈의 액수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전까지 복녀는 도덕의식에 가로막혀 몸을 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독의 유혹에 일단 넘어가자 도덕이라는 사회적 선을 넘는 것이 더 이상 어렵지가 않았고 도리어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무엇보다 가치 있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복녀가 매춘을 유쾌하다고 평가한다는 점에서 복녀는 육체적 욕망에도 눈을 뜬 것으로 보입니다. 즉, 많은 돈과 육체적 쾌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복녀는 점점 더 타락하게 됩니다. 몸을 팔고 나서는 감자 도둑질까지 거리낌 없이 하고 왕서방의 신혼방에 찾아가 신부를 폭행하고 왕서방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결국 복녀는 참혹하게 죽었는데 그 죽음은 도리어 활극, 즉 난투극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연극이나 영화로 표현됨으로써 그 무게가 한없이 가벼워집니다. 복녀의 죽음을 둘러싼 비리 또한 덤덤하게 사실 위주로만 서술됩니다. 이로써 감자는 냉철한 시각으로 복녀의 삶과 죽음을 보여주어 일제강점기 하층민 여성이 겪었던 삶의 비극을 잘 드러내고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며 삶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할지 생각해보게 합니다.